전국에 계신 수험생 그리고 수험생을 두신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종로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건우 선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영상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 문과 수학이라고 하는 거의 세 번째 편, 삼각함수라고 하는 부분을 들여다 보실 텐데요. 크게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눠서 앞부분은 최근에 계속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기출문제 트렌드를 한번 쭉 살펴보실 거고요. 뒷부분은 최근에 출제되지 않았었어요. 한 2004년, 5년, 요때까지 출제됐던 문제 한번 살펴보고, 그걸 최근의 트렌드로 바꿨을 때 어떤 모양이 될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예측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부터 살펴보셔야 되겠죠. 일단 각을 먼저 정의를 다시 해야 돼요.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거는 60분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 60분법은 한 바퀴를 360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이 360도인데 왜 60분이냐 이런 의문을 갖는데, 1도를 다시 쪼개서 60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가 마치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시간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57시간 17분 45초 이렇게 읽겠죠. 시간이라면. 그래서 여기서도 57도 17분 45초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1도가 60분이고, 그 다음 1분이 60초라서 60분법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종합하면 그냥 익숙한 체계죠. 한 바퀴가 360도고 절반, 편편한 상태가 180도, 뭐 이런 우리가 익숙한 각도예요. 근데 그 각을 다루게 되면 이게 도가 붙어 있어서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해서 다루려고 하면 호도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호도법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일단 1라디안이라고 하는 것부터 정의를 하게 되는데, 1라디안이라고 하는 애는 반지름이 R자리인 원에서 이 부채꼴이라고 하죠. 부채 모양의 요 호의 길이가 R이 되었을 때를 1라디안으로 정의를 하게 돼요. 그럼 이게 한 바퀴가 얼마쯤 될 거냐 해서 요렇게 그려보게 되면, 한 바퀴를 그려보게 되면 대략 그려보면 한 6개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리수가 도입이 됐고, 1회전, 우리가 생각하는 360도라고 하는 애를 생각을 해보니까 2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단위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 2파이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3.14159이 이렇게 나가는 그 무리수 파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디안 단위로 바꾸게 되면 60분법을 실수 체계상으로 가지고 와서 조금 더 다양하게 적용하기 편한 구조로 이제 각도를 표시할 수 있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 첫 번째로, 그러면 이제 라디안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60도, 30도 이런 거에 대한 호환 관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1도가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에요. 감이 잘안 오죠.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 도를 가져다가 라디안으로 바꾸려고 한다. 그래서 예컨대 60도를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얘를 180으로 60을 나눠주고 거기에다 파이를 붙여주시면 된다. 그래서 결국에 3분의 1 파이다. 이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거꾸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4분의 1 파이다. 그러면 파이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냐? 180도를 그냥 집어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겠다? 45도가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사용하시게 되는 각도들은 삼각비에서 60도, 30도, 45도 이런 각을 주로 썼잖아요. 그래서 호도법에서도 똑같이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게, 90도가 2분의 1 파이다. 됐죠? 그럼 180도는 여기에 두 배니까 파이. 그러면 270도는 2분의 3파이. 이런 각도들을 많이 사용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30도라고 하는 애가 6분의 1파이라고 쓰게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90도라고 하는 애는 30도의 3배니까 6분의 1파이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생각해 갈수 있어요. 150도 그러면 30도의 5배니까 6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유닛으로 쓰시게 돼요. 물론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18을 나눠가는 구조로 해서 사용을 이제 많이 하시는 방법을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뭐 예컨대 120도다라고 하는 애를 보시게 되면 120도는 6, 2, 12잖아요. 그죠? 그래서 60도에 해당하는 애가 3분의 2, 1파이니까 3분의 2파이 이런 식으로 쓰시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150도라고 하는 애는
30도 곱하기 5니까 30도가 6분의니까 6분의 355니까 6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처음에 조금 버벅버벅하면서 어려운데 이게 뭐 그냥 매일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도나 라디안이나 크게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단 문제 뒤쪽에서 보기 위해서 기억하실 거는 이제 60도가 3분의 1파이, 그 다음에 30도가 6분의 1파이, 그 다음 4분의 1파이가 45도, 2분의 1파이가 90도, 뭐 이런 내용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조금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각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걸 이용해서 여기 보이는 부채꼴의 넓이랑 호의 길이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게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니까 과감하게 삭제하고 삼각함수 쪽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각함수 정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배우신 내용은 어디까지 가 있죠? 삼각비까지 가 있죠. 삼각비는 이제 직각삼각형 상황에서 하는 걸 삼각비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거는 자, 여기가 이렇게 세타일 때 빗변분의 높이를 사인 세타라고 정의를 하고 빗변분의 밑변을 코사인 세타로 정의하고 밑변분의 높이를 직각삼각형에서요. 탄젠트로 정의를 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어떤 거 정도는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냐 하면 여기가 1일 때이 밑에 있는 길이는 코사인 세타라고 표시가 되고 이쪽은 사인 세타라고 표시가 된다. 뭐요 정도는 좀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뭐요 정도도 할수 있죠. 요 정도. 어떤 거죠? 이렇게 생겨져 있을 때 여기에 길이 요각이 세타고 이 밑에 길이가 1일 때 요쪽에 보이는 요 높이를 탄젠트 세타라고 한다. 뭐요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이게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때요? 삼각형이니까 0도에서 180도 사이 내에서만 할 수가 있겠죠.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근데 함수는 이제 전체를 가져다가 360도 한 회전을 다 해야 되고 그걸 넘어가는 각도도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의를 했느냐라고 해보면 일단 이원 위에 있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의 제곱이라고 하는 원을 하나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이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 p라고 하는 애에 대해서 x좌표와 y좌표를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예각 상황이니까 우리가 맨날 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r분의 x 이렇게 정의를 그대로 하고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건 r분의 y 탄젠트라고 하는 건 x분의 y 이렇게 똑같죠. 이건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지만 얘가 이제 둔각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가는 여기가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여기가 세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좌표의 개념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게 되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잡아보게 되면 이만큼의 길이는 이 점의 x 좌표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은 애가 되겠죠. 그래서 길이 관계상으로 봤을 때에는 플러스지만 좌표상으로는 마이너스가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애를 정의하게 된다면 빗변의 길이인 r에다가 x 좌표가 되는 거니까 여기선 플러스처럼 r분의 x 이렇게 쓰였지만 실제로 이거는 마이너스다 이런 이야기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사인 세타라고 하는 애는 그럼 r분의 y니까 이 점의 y 좌표가 플러스니까 얘는 플러스 부호를 유지하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기 밑에다가 예컨대 이런 식으로 세타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어요. 세타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아니라 이 길이 대 요놈의 좌표를 잡는 건데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x 좌표도 마이너스고 y 좌표도 마이너스니까 코사인 세타도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사인 세타도 마이너스 값을 가질 거다. 근데 좌표를 찾는 본질 자체는 직각삼각형을 이용을 해주시면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삼각함수가 이렇게 180도를 넘는 각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게 되면 플러스 부호가 되는 영역이 있고 마이너스 부호가 되는 영역이 있고 그렇더라.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오늘 뒷부분의 문제를 들으려면요. 그래서 1사분면에서는 모든 함수가 다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되고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되고요. 3사분면에는 코사인, 죄송합니다. 3사분면에서는 탄젠트만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될 거고, 여기는 코사인만 플러스 값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보통 책에 보면 뭐, 올,
사인, 탄젠트, 코사인. 그래서 발음하기 좋게 얼싸안고 뭐 올쏘티코티코라는 차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뭐 어떻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통 이걸 일단 외워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제 이렇게 표시한다는 건데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 이외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더 알아야 문제를 풀때 적용을 하게 되느냐라고 해보면 첫 번째로 이제 이 정의 관계에서 아셔야 될게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애를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x분의 y니까 분모 문제 r로 나누면 r분의 x, r분의 y니까 r분의 x면 코사인이고 r분의 y는 사인이죠. 그래서 코사인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되겠고 그다음 그거보다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이 옆에 있는 제곱 관계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공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만드는 거냐? 제곱하에서 더하면 1 된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만드는 거냐 하면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r분의 x니까 x라고 하는 애가 r 코사인 세타고 y라고 하는 애는 r 사인 세타니까 이두 개를 이 위에다가 그대로 대입해주면 그냥 얻어지는 거야. r제곱이 소거되면서. 그래서 기본 제곱관계다라고 하는 요식이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이런 걸 풀어 나가시려고 하면 얘를 써야 돼요. 그래서 2차의 코사인 사인은 서로 바꿀 수가 있어서 식의 1차의 삼각함수가 사인이면 식 전체를 사인으로, 1차의 삼각함수가 코사인이면 식 전체 코사인으로 싹 바꾸시게 될 거다. 그때 이 공식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가 돼요. 밑에는 교과서에 따라서 실려 있는 애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애가 있어요. 이 밑에 있는 이 아이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하면 이 제곱관계 위에 있는 애에서 뭘로 나눠주게 되면 코사인 세타의 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코사인 코사인 나누니까 1될 거고요. 코사인분의 사인은 그쵸? 탄젠트라고 했으니까 탄젠트 제곱. 그래서 탄젠트 제곱 플러스 1은 여기를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얼마 돼요? 코사인 세타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탄젠트와 관련된 제곱관계인데 교과서에 따라서 실려 있는 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책이 있다. 뭐요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좌표 관계를 통해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존재한다는 거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제곱의 합이 1 된다. 코사인 사인에. 뭐요 정도 꼭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제 뭐 여기서 뭐 120도, 210도 이런 애들 막 정의를 할 거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중학교 다닐 때 사인, 코사인 30도, 45도, 60도 외울 때도 한참 걸렸어요. 그나마 이제 직각삼각형 1대 2대 루트 3이나 1대 1대 루트 2 이런 애가 있어서 조금 이제 수월했죠. 근데 210도 이러면 이제 좀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주로 이제 우리가 쓸수 있는 0에서 90도 사이로 바꿔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게 되는 내용이 얘예요. 2분의 파이 뭐죠? 90도죠. 90도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의 삼각함수. 즉 어떤 애를 말하는 거냐면 뭐 예컨대 사인에 2분의 파이 곱하기 2 플러스 세타 뭐 이런 애들. 됐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사인에 얼마? 150도 이런 애들.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떻게 사인에 150도니까 180도 파이에서 2분의 파이 곱하기 2에서 마이너스 얼마 해주면 되겠다. 곱하기 2에서 30도를 빼주면 되겠다. 아, 제가 오늘 이 어려워하실 것 같아가지고 60분법을 좀 쓰려고 그랬는데 습관적으로 호도법이 그냥 튀어나오네요. 여러분도 호도법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기가 30도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90도 곱하기 2에다가 마이너스 30도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걸 최종적으로 30도를 사용하는 삼각함수로 바꾸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 그 이제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면 이 n이 홀수냐 짝수냐라고 하는 것과 이 각도 전체가 몇 사분면 각이냐 그리고 그게 사인이냐 코사인이냐를 가지고 좀 기계적으로 빨리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방법을 다 설명하면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가볍게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하는 걸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만약 내가 1, 2등급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에서 혹은 내가 맞추려고 하는 최저가 그렇진 않다 그러면 시험장에서도 그대로 써도 되는 굉장히 편리한 방법은 맞아요.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쪽에 와 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까 전에 예로 들었던 거 해볼까요? 사인의 2분의 1파이 곱하기 2에다가 플러스 세타 이렇게 생긴 애를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단위원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방부등식도 단위원에다 풀면 이제 편리한데 뭐 얘기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오늘 얘기를 좀 해보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서 예컨대 세타라고 하는 애를 이런 식으로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반지름이 1이니까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밑에 있는 이 길이가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이 길이가 사인 세타가 될 거다라고 하는 상황은 알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90도 곱하기 2 더하기 세타는 여기 있는 이 선이 90도씩 두 번을 가는 거니까 180도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들어왔을 때이 점에 대한 무슨 좌표를 찾으면 된다? y좌표를 찾으면 된다. 그죠? 그럼 y좌표를 찾으려 그러면 일단 이 사인의 값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을 거고, 그죠? 왜냐하면 y좌표 마이너스니까. 그다음 이두개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이 길이가 사인 세타가 될 거니까 이 값은 뭐라고 쓸수 있겠다?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고 바꿀 수 있겠다? 이런 식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쉽죠? 쉬워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진 단위원을 가지고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조금 더 공부를 뭐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코사인에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대체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근데 이게 앞으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힘들어서 하나만 더 해본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겨진 애에서 이번에는 세타를 그냥 이렇게 또 똑같이. 아, 그다음 제가 일러드린 이 방식으로 처리를 하실 때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세타는 항상 예각 범위에 있다라고 전제하고 해야 돼요. 이유를 설명하자면 좀 길어지니까. 아, 예각으로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자. 여기 코사인 세타고 여기가 사인 세타겠죠? 반지름이 1인 상황이니까. 그럼 여기서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면 2분의 3파이가 2분의 1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에서 세타만큼 후진하는 거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게 좀 뾰족한 각이니까 세타만큼 후진하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세타 되게 후진한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각을 바꾸려고 하면 코사인이가 이노에 무슨 좌표가 필요한 거다? x좌표가 필요한 거다. x좌표가. 됐죠? 그럼 x좌표가 필요하고 지금 x좌표가 마이너스에 와 있으니까 얘는 일단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럼 x좌표라고 하는 여기가 세타니까 이쪽이 세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1이니까 이 길이가 얼마에 해당하겠다? 여기가 사인에 해당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가 1이니까. 따라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다? 아,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뭐 별로 오래 안 걸리기 때문에 이걸 기계적으로 막 외워서 하는 공식으로 하는 방법이 잘 이해가 안 가거나 잘안 외워지는 학생은 이렇게 생긴 방법으로 처리하셔도 될 거예요. 정리하고 또그 다음 얘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그래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해드리고 싶지만 여러분이 주무실까봐 사인만 간단하게 볼게요. 결국에 사인 값은 이렇게 생긴 요 단위원상에서의 y좌표를 이야기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x만큼의 각도가 됐을 때이 점의 y좌표가 사인이니까 그걸 그대로 땡겨가지고 오면 x, sin x라고 하는 위치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원이 위에 점이 쭉 이동하게 되면 점점점점점점 y좌표가 높아질 테니까 점점점 증가했다가 꼭대기가 제일 높으니까 여기서 1이 되고 그 다음 감소 그리고 나면 음의 부분으로 와서 마이너스 1을 찍고 다시 올라가겠죠. y좌표만 집중해 보세요. 점점점점점 커져서 1 됐다 점점점 작아져서 0 됐다가 점점점 작아져서 마이너스 1 다시 점점점 커져서 0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0, 1, 0, 마이너스 1, 0 이렇게 가게 된다. 파형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코사인은 어떻게 생겼어요? 코사인은 처음 출발할 때 여기서부터니까 이번에 x좌표만 볼 거니까 맨 처음에 어디서? 1에서 시작해서 x좌표를 보는 거예요. 가면 0, 마이너스 1, 0, 1이니까 코사인은 여기다가 y축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생겨진 모양이 코사인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됐죠? 탄젠트는 좀 얘기가 길어지니까 생략할게요. 그럼 사인 커브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걸 이제 공부하시면 금방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여기서 방정식도 풀고 부등식도 풀고 다 처리를 하시게 될 텐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삼각함수는 주기성과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한 바퀴를 쭉 돌아가지고 오면 다시 반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바퀴가 2파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한 사이클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 뒷부분을 계속 그려보게 된다면 이 뒷부분이 계속 앞부분이랑 똑같은 애가 반복적으로 나올 거다. 그래서 주기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 꼭대기에 있는 자리를 중심으로, 이 자리를 중심으로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하면 축대칭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대충 좌우로 대칭이잖아요. 얘가 무한히 반복적으로 그려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좌우측이 대칭이에요. 여기에도 대칭이고 여기에도 대칭이고. 그다음 이번에는 여기 보이는 이 x축하고 만나는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무엇이 이루어지게 된다? 점대칭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예컨대 여기를 K라고 해보잖아요. 그럼 K하고 만나는 이 자리를 알파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게 축대칭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요 점까지가 알파라는 거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알파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나오는 요 자리를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 이 자리는 파이에서 알파만큼 후진한 거니까 파이 마이너스 알파다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죠? 이게 대칭성이에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뭐 근의 합을 구하라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서 대칭성만 가지고도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한번 다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점대칭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 자리가 마이너스 K다. 그럼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얘도 여기 가서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점을 중심으로 점대칭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알파니까 이 점에서 여기 만나는 자리까지도 알파가 될 거다. 그럼 이제 아실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뭐라고 쓸수 있겠나요? 이 자리는 파이에서 알파를 간 거니까 파이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쓰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쉽죠? 이게 이제 대칭성이다 이런 얘기고, 주기성은 뭐냐? 주기성은 저쪽에 보이는 요 K를 그대로 쭉 잡아 빼면 여기서 만날 거잖아요. 근데 이 자리가 그래프가 0을 출발해서 1을 향해서 가는 자리로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자리죠. 그 동일한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파이이듯이 이 자리에서부터 이 자리까지도 2파이가 돼서 이 위치는 2파이 플러스 얼마다? 알파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기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컨대 예를 들어서 뭐 코사인 x가 2분의 1 이런 식의 방정식을 푸신다. 그러면 코사인 x가 2분의 1이라는 방정식을 푼다 그러면 코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간다 그랬죠? 이렇게 내려와서 아까 전에 꼭대기에서 출발한다 그랬으니까 이런 모양이 돼 있을 거예요. 됐죠? 이런 모양에서 2분의 1, 이게 y는 코사인 x니까 y는 2분의 1 이렇게 가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코사인 얼마가 3분의 1 파이가 2분의 1이니까 됐죠? 코사인 60도 2분의 1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3분의 1 파이. 그럼 이쪽 끝나는 자리가 2 파이니까 여기서 3분의 1 파이를 후진하게 되면 여긴 얼마가 되겠다? 3분의 5 파이가 된다. 이런 식으로 풀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돼요. 부등식은 어떻게 되는 거죠? 부등식은 여기에서 예컨대 코사인 x가 2분의 1보다 작아라 이렇게 나오게 되면 2분의 1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가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 3분의 1파이보다는 x가 크고 그 다음에 얼마보다는 3분의 5파이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부등식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지수함수에서 했던 것처럼 얘를 가져다가 y1은 사인 코사인 뭐 이런 애들하고 y2라고 하는 fx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에다가 여기 보이는 이 사인을 가져다가 그대로 x자리에 집어넣어서 새로운 식을 만들어서 최대 최소나 뭐 여러 가지를 할수 있겠죠. 그러한 내용들을 다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치환형이나 치환형 방정식, 부등식, 최대 최소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저는 거꾸로는 못해요. 거꾸로 원래 할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는 누가 하는 거냐면 이과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과는 아, 다항함수 쪽에다가 사인 코사인 합성할 거니까 치환형 부분만 좀잘 처리를 해주면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계략적이지만 일단 상가함수의 전반부 개념을 한번 살펴보셨어요. 그럼 칠판 정리하고 문제를 좀 보시도록 할게요. 2020학년도 대수능 3점짜리 문제예요. 근데 뭐 아주 어렵진 않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한번 풀어볼게요. 4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이 0이라고 하는 애를 만족하면서 사인 코사인 곱한 게 음수가 돼야 된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일단 그러면 4 코사인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4 코사인의 제곱에 x가 1이란 이야기고, 그렇다면 코사인 x라고 하는 애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좀 전에 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코사인 커브를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코사인 커브를 그려보실게요. 자, 코사인 이렇게 내려와서 가서 이렇게 끝날 거예요. 그럼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에 2분의 1이라고 하는 라인을 하나 그려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라인을 또 하나 이렇게 그려보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이 자리가 누가 될 거냐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는 얼마가 되죠? 60도니까 3분의 1파이가 될 건데 꼭대기에서 여기까지 3분의 1파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여기가 파인데 꼭대기에서 똑같은 대칭성에서 똑같은 거리를 가는 거니까 여기가 파이에서 3분의 1파이를 빼니까 3분의 2파이가 나올 거고요. 꼭대기에서 3분의 1파이 떨어졌으니까 여기는 3분의 4파이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서 어디까지? 꼭대기에서 3분의 1파이니까 여기 꼭대기가 2파이니까 2파이에서 3분의 1파이를 빼니까 3분의 몇 파이가 나오겠나요? 3분의 6에서 1 빼니까 3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이제 얻어지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 그래서 지금 근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왔어요. 첫 번째 방정식 푼 게. 근데 거기에다가 사인 코사인이 곱해진 애가 또 하나의 식이. 사인 x하고 코사인 x를 곱한 애가 음수가 된다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잖아요. 그럼 아까 전에 배웠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얼 사인 탄젠트 코사인이라고 했으니까 아, 요 자리하고 요 자리 말하는 거겠네. 여기는 이제 사인 플러스 코사인 마이너스니까 여기하고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코사인이 플러스 사인이 마이너스인 여기. 그러니까 결국에 90도에서 180도 사이에 있는 애 하나랑 또 하나는 누가 되겠죠? 270도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 사이에 있는 애 하나. 이렇게 두 개만 잡으라는 얘기네요. 그럼 이 사이에 들어있는 x값이니까 3분의 2파이하고 3분의 5파이가 되니까 얘네들이 더하게 되면 정답은 얼마가 되겠다? 아, 3분의 7파이다. 이렇게 풀어진다는 얘기예요. 뭐 오늘 배운 것만 가지고 수능 시험장 가도 풀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 그리고 조금만 그 부담감을 떨쳐내고 공부를 하시면 엄청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한 문제 더 보실게요. 자, 0에서 2파이까지 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 6x의 제곱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럼 일단 얘가 실근을 갖지 않도록 아 x에 대한 별다른 변역 없이 실근 없다 그러니까 판별식 바로 들어가면 되겠죠? 따라서 4분의 d라고 해보면 2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 c니까 6배의 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야 되죠? 0보다 작아야 실근이 없겠죠.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제곱 관계 1차 식이 사인이니까 얘를 사인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4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인데 코사인 제곱 세타를 1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 세타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식 전체에 다 누구만 굴러다니게 되느냐? 사인 세타만 굴러다니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양변을 2로 나누면서 보기 좋게 정리해 볼게요. 2배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에다가 더하기 3배 사인 세타에다가 플러스 4가 이항될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0보다 크다. 그럼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가 1, 2에다가 2, 1이고 얘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사인 세타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사인 세타라고 하는 애가 얼마보다 커라? 2분의 1보다 커라 이런 상황이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사인 세타 한번 보실게요. 사인 세타가 어떻게 생겼더라?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왔다 끝나죠. 여기가 2파이죠. 여기가 파이고요.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없어요, 사인이. 제일 커봐야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사인 세타 2분의 1보다 커라, 그러면 2분의 1이 여기쯤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죠? 사인 얼마가 2분의 1이죠,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 여긴 얼마? 6분의 1파이. 그러면 여기서 0에서 6분의 1파이니까 반대쪽에서도 6분의 1파이여서 여긴 얼마? 6분의 5파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얘가 알파가 되고 얘가 베타가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6 알파, 6분의 파이, 3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6분의 5 파이, 그 6분의 8 파이니까 3분의 몇 파이가 되겠다? 4 파이가 되겠다 이렇게 가실 수 있겠죠.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정말 농담처럼 아까 전에 설명드린 내용만 잘 하실 수 있어도 가서 득점할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정리하시고 뒷부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삼가감수 단원의 후반부를 보시도록 할 거예요. 여기 보이다시피 사인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출발이 되는데 딱 보니까 원 그려져 있고 삼각형 있죠? 맞아요. 여기부터 이제 기하 파트예요. 기하 파트가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 기하적인 요소가 반드시 출제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의 경우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좀 꼼꼼히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여기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사인 잔뜩 들어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이는 요 A를 원주각이라고 하죠. 그럼 이렇게 가면 이게 중심각이고 여기에 두 배가 돼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원에 들어있는 현을 가져다가 중심에서 수직으로 내리게 되면 현을 이등분을 하고 각도도 절반으로 쪼개지니까 요 각도가 A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A고 이쪽에 보이는 이 반지름이 R이라고 했으니까 R. 그럼 여기서 요각이 A니까 이만큼에 해당하는 요 변의 길이는 여기가 A라는 각이에요. 그럼 얘가 R sin A라고 하는 애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애가 몇 개가 있으면 두 개가 있으면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니까 얘가 A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어떤 모양이 나오는 거냐면 ER sin A가 A라고 이렇게 돼요. 됐죠? 저는 이제 이 모양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해요. ER sin A. 됐죠? ER sin A. ER sin A가 기억하기가 좋죠. 그래서 ER sin B는 B고 ER sin C는 C니까 그걸 정리하면 이런 식의 모양이 만들어져요. 또는 이제 이런 모양으로 정리하기도 하고 A는 그럼 ER sin A, B는 ER sin B, C는 ER sin C니까 A 대 B 대 C가 sin 의 B와 같다. 이런 식의 용도로도 사용이 되죠. 그래서 사인 법칙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결국에 이런 모양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일단 이 규칙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이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언제 적용할 수 있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옆에 보이시다시피, 첫 번째, 외접언 상황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된다. 외접언. 그 다음에 이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애를 꺼내서 이제 세세하게 살펴보시게 되면, 변 A하고 각 A가 세트잖아요. 변 B하고 각 B. 이게 그림상으로 보면 각도 B가 여기 있으면 변 B가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다라고 말하면 이걸 좀 유식한 말로 대변과 대각의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변과 각이 마주 보고 있는 상황. 근데 도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구조인 거냐 하면 이쪽에 있는 변의 길이와 여기에 각도가 있고 이쪽에 있는 변 길이와 이쪽 각도를 통해서 여기 있는 네개 요소 중에 세 개가 있으면 나머지 하나를 구하실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좀 도형 자체를 좀 많이 다루면서 도형을 눈에 붙여 놓으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의 길이 b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사인 법칙 일단 모양만 좀 기억을 해둘까요? 조금 이따 이제 사용을 한번 해볼 거니까요. 자, 이번에는 코사인 법칙 보시겠습니다. 일단 뭐 없죠? 외접은 없죠? 외접은과 관련된 건 대부분 사인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삼각형 ABC가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 이런 관계가 생겼대요. 이 관계는요, 뭐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없어버리면, 이래도 코사인 보이네요. 이 뒷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면 피타고라스 정리 모양이죠.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이면 되는 건데 그걸 일반적인 삼각형에서 쓸수 있도록 이렇게 변형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일단 식의 모양 두 가지 다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증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직각삼각형 가지고 여러분들이 익숙할 테니까 증명해 드릴게요. 여기 각이 A니까 여기가 C니까 얘는 C의 sin A 이렇게 쓸수 있겠고요. 그다음 여기의 길이는 C에 대해서 요 각도 A를 사용하면 C 코사인 A 이렇게 써지겠죠. 그럼 여기 길이는 어떻게 돼요? B에서 얘를 빼니까 B에서 C 코사인 A를 뺀다 이런 구조가 되죠. 그 이쪽 아래쪽에 뭐가 이제 보이시죠?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있으니까 이쪽에.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을 해보면 A의 제곱은 C 사인 A의 전체 제곱. 에다가 더하기 b-c 코사인 a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전개해 보면 c의 제곱에다가 여기가 사인 a의 전체 제곱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c 제곱에 여기가 코사인이니까 여기 코사인의 전체 제곱 하나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더하기 여기에 b 제곱 있죠. 그다음에 여기 전개하게 되면 마이너스 2bc 코사인 a가 나오죠. 그래, 아까 배웠던 거 나오네요. 여기 보이는 이거 뭐죠? 사인 a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a의 제곱은 1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C의 제곱이 될 거고 그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죠? B의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알파벳 순서 조금 이쁘게 정리하면 위에 있는 모양이 나오게 되겠네요. 어떻게 외우신다? 코사인 J 법칙은 피타고라스 정리 모양이다. 근데 약간의 보정치가 들어간다. 됐죠?
그다음에 곱셈공식하고 유사하게 생겼으니까 외우시는데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식을 어떻게 하게 되면 코사인을 중심으로 정리만 해주면 아래에 있는 모양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두 모양은 둘다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될 거다. 그럼 이 코사인 제2법칙이에요, 사실은. 이 코사인 제2법칙을 언제 사용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두 변과 플러스 끼임각. 아, 이 법칙이 되게 사용도가 좋은 게 각도가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 있는 이제 변 B라고 하는 이변의 길이하고 이변의 길이, 그다음 이 사이의 각도라고 하는 애만 있으면 마주 보는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구조다. 됐죠? 아, 그래서 두 변과 끼임각이 있으면 마주 보는 변을 구할 수도 있고. 그다음 밑에 있는 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식을 보게 되면 아, 여기 ABC만 잔뜩 들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엇이 있으면 세 변의 길이가 있을 때 삼각형의 각도를 구하려고 하면 이 공식을 사용하시면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잘 써드리지 않는데 기왕 쓰는 김에 써드리면 식 자체가 제곱제곱제곱을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도 사용할 수 있다. 변의 길이의 제곱과 관련된 내용을 사용하는 문제가 있을 때 식의 구조적으로 제곱을 사용한다 그러면 아, 코사인 이 법칙이 약간 고려의 대상이 될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 그럼 이제 문제 한두개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학년도 대수능 문제예요. 2000학년도예요. 여러분들 이제 몇 년에 태어나셨죠? 2000년에는 아마 지구상에 없으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렇게 이 파트가 나왔던 지가 오래됐다. 그래서 약간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공신력 있는 곳에서 출제하는 문제들을 좀 많이 입수를 해서 풀어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20년 전 문제죠. 사인 A, 사인 B, 사인 C의 관계식이 있는데 이 값이 다 같으니까 결국에 사인 A와 사인 B와 사인 C의 비율을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사인의 B와 변의 길이 B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A 대 B 대 C라고 하는 애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이렇게 써지는 거니까 여기에 관계식에서 얘의 전체 값을 1이라고 생각하면 사인 A가 6분의 1그 다음에 2루트 3분의 1, 그 다음 마지막에 3분의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6을 곱해버리게 되면 얘가 1 나올 거고요. 얘는 루트 3 나올 거고, 얘는 얼마 나오죠? 2 나오네요. 1대 루트 3대 2. 어디서 되게 많이 보내죠? 직각삼각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 있고,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루트 3. 그다음에 여기가 2인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그 ABC 이름 붙여야 되는데, 변의 길이는 각하고 마주 보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변이 1이면, 이 1짜리 변에 마주 보는 쪽에 A의 꼭지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서 뭐 찾으라고 했어요? 각의 크기를 찾아봐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몇 도? 30도.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가볍게 푸실 수 있어요. 어때요? 2000년도에 나왔던 문제는 조금 쉽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종로에서 모의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문제들을 많이 이제 누적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중에 하나, 2004년도에 나왔던 거를 요즘 트렌드에 맞게 바꿔놓은 문제를 마지막으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B의 길이가 3이고, 그 다음에 CA의 길이가 루트의 19래요. 그 다음에 ABC에서 점 D를 CD의 길이가 2가 되도록 잡았대요. 그러더니 삼각형 ABD하고 ACD의 외접원, 아, 외접원. 그럼 무슨 법칙이죠? 사인 법칙이죠. 아, 그래서 외접원의 넓이 합하고 나왔으니까, 아, 사인 법칙 생각해야 되겠다. 그럼 여기 지금 이변의 길이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쪽에 있는 각도가 들어가야 되겠네. 여기를 세타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이번에는 반대쪽에 ACD에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마주 봐도 되긴 하는데, 여기 세타가 썼으니까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들어가서 루트 19 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조금 어렵습니다. ABD라고 하는 놈에 대한 외접원은, 자, 어떻게 됐죠? ER, 사인 세타 하면 3 되는 거였어요. 됐죠? 천천히 써보면서 할까요? ER. 근데 첫 번째 거, ER1, 사인 세타라고 하는 애가 3이다. 따라서 R1이라고 하는 애는 2사인 세타 분의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삼각형에서는요, ACD에서는 이렇게 생겨 있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루트 19가 세트로 들어가니까 ER, 이번엔 두 번째니까 R2라고 해볼게요. ER2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루트 19다. 그럼 여기서 얘를 정리하게 되면 R2는 2배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루트 19 이렇게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죠. 됐죠?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아까 전에 일러드린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가 지금 이렇게 잡아서 여기가 세타예요. 그럼 이 길이가 코사인, 이 길이가 사인이에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파이에서 마이너스 세타니까 아 이런 모양으로 대칭적인 구조로 나오겠네요. 여기가 세타 이렇게 잡으면 됐죠? 그러면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여기서의 y 좌표 됐죠? y 좌표. 그럼 어때요? 여기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결국 누구랑 똑같아? 사인 세타랑 똑같다. 그지? 따라서 우리는 여기 R2라고 하는 애가 두 배의 사인 세타 분의 루트의 얼마가 될 거다? 19가 될 거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외접원의 넓이의 합을 줬으니까 외접원의 넓이 합을 가보죠. R1 제곱의 파이. 그래서 두 배의 사인 세타 분의 3의 전체 제곱에다가 더하기 두 배의 사인 세타 분의 루트 19의 제곱을 했을 때 얘가 제곱의 파이, 파이 제거하고 할게요. 3분의 28이 되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정리하면 분모는 4배 사인의 제곱 세타가 될 거고 위에 분자에는 9 더하기 19니까 28. 그럼 얘가 3분의 28이니까 따라서 사인 세타의 제곱은 얼마가 되죠? 4분의 3. 아, 그럼 사인 세타 얼마야? 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이네요. 어디서 많이 보던 애네요. 그죠? 아, 이거 몇 도예요? 2분의 루트 3. 사인 2분의 루트 3. 몇 도죠? 60도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지금 여기가 60도란 얘기예요. 여기 60도. 다른 얘기고, 여기는 그럼 몇도 되는 거예요? 아, 120도. 그런데 이 상황에서 누구를 찾으라 그러냐면 AD 길이의 제곱을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 X 이렇게 놓으면 이쪽 삼각형에서 두 변과 끼인 각은 아니지만 세 변의 길이가 다 있는 상황에 각도가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죠? 아, 그래서 여기에 저 코사인 제곱법칙을 마치 루트 19를 구하는 것처럼 사용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를 루트 19를 구하려 그러면 19의 제곱은 피타고라스처럼 예제곱, 예제곱이니까 2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두배 얘네 둘의 곱2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120도. 코사인 120도 아까 전에 일러드린 방법으로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정리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x에다가 2에서 19 빼니까 4에서 19를 빼니까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15는 0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따라서 만족하는 x는 3 또는 마이너스 5인데 길이니까 x의 길이는 3 되겠다. 따라서 AD 길이의 제곱을 해봐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얼마 하시면 되겠다? 9 이렇게 하시면 끝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보셨다시피 기본적인 이제 외접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인 법칙이 나오고 변 길이의 코사인 법칙 들어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정도의 문제가 6월달, 9월달 혹은 이제 수능에 이 정도가 나올 거라고 저는 이제 분석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의 문제를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출제하는 문제들을 많이 구해서 풀어보시면 수능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좀잘 대비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세 강좌 동안에 문과 수학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시고 기회가 되면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